1년 러너의 냉면 그릇에 칼키스로 다듬어 넣은 달걀과 닭고명을 듬뿍 담고 맛있는 육수만 부으면 끝이라는데 이곳의 육수는 뭔가 특별하다? 육수통이에요. 재래식 냉장고라고 할 수 있죠. 육수 냉장고. 재래식 육수 냉장고. 기존의 육수 냉장고들은 이렇게 얼잖아요. 얼 육수를 좀 맛있다라고 시원하니까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차가우면은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인이 특별히 사용하는 육수통의 비밀은 고무통 안에 육수가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온도를 차갑게 유지시켜줘서 더 시원하고 쫄깃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달인은 이렇게 신통망통한 재래식 육수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재래식 냉장고에 그날 판매할 육수를 옮기는 건 기본.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로 잘 막아둔 후 찬물을 채워 식히면 공기의 순환으로 인해 열이 밑으로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딱 먹기 좋은 영상 2도로 맞춰지는데요. 여기에다가 얼음만 채워주면 모든 준비 완료. 보통은 여름에 인기인 냉면이지만 달인의 재래식 냉장고 덕분에 사시사철 인기가 끊이질 않는답니다. 혹시 추석이라 영업을 쉬지 않을까 했더니 여전히 바쁜 냉면 달인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인데 이렇게 바쁘세요? 아, 이번에 추석 때 저희가 쉬는데요. 그 손님들이 이제 계속 그 고향 찾으시는 손님들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추석 때 장사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장사하자고 이제 멀리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저희도 이제 대접을 해야 되니까. 1년에 딱 명절 때 한 번 쉬는데. 이렇게 문 여신 거예요? 예. 설에는 꼭 쉴 거예요. 명절 구정 때는 꼭 쉴 거예요. 이번에 찾은 곳은 대전이요. 익은 방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매콤한 낙지볶음 전문점. 중독성 있는 맛 때문에 한 번 먹으면 계속 찾게 된다는 이 집의 낙지볶음.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요걸 뜨거운 밥에 쓱싹쓱싹 비벼서 한 입에 쏙.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맛이 어떠세요? 숯불 돼지 갈비 그런 맛이 직화로 한 냄새가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났거든요. 직화가 불을 붙여갖고 낙지를 뽑기 때문에 그 맛에 손님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드디어 공개되는 이 집 맛의 비결. 우와, 하늘 높이 치솟은 불길 보이십니까? 달이 능숙하게 팬을 흔들어주며 조리하는데요. 3분 안에 낙지볶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낙지볶음에 물도 안 생기고 스파이스가 없어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고. 팬을 흔들어 불길을 잡는 달인. 이 불로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센 불에 직화로 볶기 때문에 프라이팬이 남아나지 못해 2, 3일마다 갈아준 프라이팬 수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한 달 따랐을 때 거의 한 55만 원 돈? 1년으로 환산했을 때 한 600만 원? 650만 원? 프라이팬 값만? 네, 그만큼 또 벌어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엔 서울입니다. 우와, 길다 길어. 도대체 뭘 드시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국갈국수 먹으러 왔는데요. 육개장 갈국수요. 이런 날 보면 막 지소리 끝이었어요. 고기 듬뿍 들어간 얼큰한 육개장 국물에 뽀얀 칼국수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육개장 칼국수. 국수도 그냥 맹물로 끓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저 사고, 저 국물 사고 계속 옆에서 끓이면서 그걸로. 그러니까 맛이 더 맛있지. 한솥 가득 펄펄 끓고 있는 뽀얀 사골 육수. 거기다 아낌없이 들어가는 신선한 파가 맛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파가 기법이라고 하면 기법이다. 저도 맨 처음에 딱 배우는데 엄마 이게 다야? 라고 그랬었어요. 특별한 레시피가 들어왔는데 엄마 이게 다였어? 딱 그래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파예요. 국물 반, 파 반. 파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눌러줘서 파가 숨이 다 죽어서 파가 진액이 다 국물로 우러나요. 진짜 보양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파? 파의 숨이 죽으면 다시 파를 넣기를 수차례.
그렇게 대파가 우러난 달큰하고 얼큰한 국물에 뜨끈한 칼국수까지 합쳐지니 영양 가득 든든한 보양식으로도 만점이겠죠. 김치장사 하면서 부끄럽지가